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2021 달려라 방탄 연수회. 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이 10년이 됐어요? 아직도 이제 하고 2011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여기. 제가 9월 달에 왔죠. 아, 9월 달 맞지 맞지. 아, 후배네. 아, 후배네. 야,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전으로 진행될 겁니다. 저희 정보 검색왕 게임에 가서 타자 게임으로 몸풀기 하나요?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몇 나와요? 나 타자 이게.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600은 넘었었죠. 와, 600? 야, 600을 넘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900 타자.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오, 그건 이제 사실 루머. 그건 사실 루머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네.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맞아, 맞아.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통역해야죠. 저는 바로 실시간으로. 아, 그거는 네. 눈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네. 머리도 빨라야 되고. 귀 어떻게 빨라야 되고.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맞아, 맞아. 쉽진 않아요. 아, 진짜 약간 줄어든 것 같아. 낮아가지고. 야, 항상... 여기 점수에 따라 간식 먹을 수 있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공식 카드도 있는데. 아, 먹는 거 좋아요. 갑시다. 다 준비 되셨나요? 아, 됐어요. 네? 야, 뭐야, 손 좀 푸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디. 아, 이것도 초장부터 기주의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갑시다. 스위스바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어?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 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처마. 아! 아!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타자스라가 뭐냐? 책임질. 아, 속았어. 아, 잠깐만. 오, 잠시만. 아. 지금 아. 2단계 돌입했어요. 아,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나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아, 나도. 이거 집중력 싸움이야, 얘들아. 야, 끝났어? 정국아? 네, 끝났죠. 아, 아, 끝났습니다. 아, 7,473점. 어? 나쁘지 않아요. 끝났어요. 74. 끝났습니다. 어, 더 다 깼어요. 자, 저 14,334점입니다. 13,288점입니다. 저 9,915점. 26,880점이에요. 2만 점이 어떻게 나와? 야, 아, 만, 1,688점이에요. 아, 사기 치지 마세요. 네.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가지고 랭킹에 보고 있어요. 지금 6점. 6천... 랭킹에도 올라가고? 네가 랭킹 있겠어요? 자, 랭킹 지금 7천 랭킹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8천 랭킹. 자, 8천 등. 자, 9천 등. 아, 어렵다. 그냥 4천 점으로 하시죠. 와. 우리 정국 씨 핸디캡 넣어주세요. 야, 이거 차라리 애매할 바에는 꼴등하는 게 안 돼. 저 뭐야? 저 뭐야? 야, 핸디캡 넣어. 아, 저 기분도 알아, 인터넷에서 봤어. 아, 진짜 연결이 돼요? 와, 아, 연결이 돼요? 야, 건방지게 맛을 쳐놔요. 와, 대박이다. 야, 너... 이거 사진 찍어줘도 되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건방지게 맛을 쳐. 야, 돼? 야, 그게 진짜 작동을 하네. 아, 야. 소리도 달라, 소리도. 야,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본 게임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저 달려왔다. 야 이거 어려운데? 몇 년? 몇 월? 2분 45초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일로 그 2001째 되는 날은 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잠깐 계산기도 쳐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 시작점은 알았는데. 자 정답. 아 진짜?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와, 야, 뭐야? 일방적이야. 나도 이제 어떻게 했어? 야, 어떻게 했어?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래. 와 대박. 야 이거 정답. 기념일이지.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지민아 너 잘한다. 아 좀 하네. 아,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아 내가 네. 알아야지. 아니 나 구글에다 난 구글에다 쳤거든. 2021.14522년이래. 뭐 어쩌라고. 나는 8번 2001째라고 했더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자, 너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정답. 자 가자. 아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눴던 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진 정답. 네, 진. 안경 팀 vs 김석진 팀.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둘이 다 보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넘겼어. 아니,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방역 때 달려라 방탄을 몇 번 했어요? 안 해! 아 빠르다. 123화! 와 대박이다. 와 저기 나. 달려 방탄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1대1대1인가?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 백사, 백오, 백육 갈방 사진전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뉘었던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탄 말고. 방탄, 탄 어디야?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는데요?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아 진짜? 거의 90%. 전국. 스릴러, 부자, 아련. 아니.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캐. 어디서 찾았어? 나 왜 그렇게 네이버. 있지? 역시 네이버. 뭐라고 쳤어? 뭐라고 쳤어? 달려라 방탄 105. 혹시나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 했니? 아 이건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 이거 어렵다. 다섯 번째만 있어. 자 에피 렉스이 달방 스쿨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했는데 달려라 방탄 다 쳤어. 이때 나뉘었던 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기억하시죠? 아, 이 수많은 팬분들 지금 진 씨가 요새 선생님 되셨죠? 저... 아... 네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정답해 주십니다. 아래! 저요. 곰비혁. 와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아니 혁박이 아, 아미 누구죠? 이 아미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곰비패 아니었어요? 곰비패 여기 나오는데? 아니야 바뀌었어. 아니, 혁으로 아니. 혁으로 바꿨어. 아 좀 약간 좀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찾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정답! 아 진짜 한 문제 가겠습니다.
뭐야 스페이스 뭐야 야 저 후기 아니야 흉기 아니야 저 야 자 에피 112 113 달방 수술에서 정답 네 4교시 찐 거 아니야 저거 찐 첫 번째 어 찐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찐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저 정답 네. 정답 어?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네 2교시 네 수학 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호 어?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 있어요 정답 네. 이거 찍어봐야지 1교시 국어 네 2교시 아 2교시 야야야야 아까 진 씨랑 80% 맞췄어요 아래 진 아래 님이 먼저 하십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체육 체육 점심시간 체육! 밥 먹기 예 점심 안 돼요 태영 씨도 말씀 안 하셔 아 대박이다 정국과 지민에게 와 대박이다 와. 나 맞은 거 아니야? 제육 이름이 저렇게 와, 아련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다 30초 후에는 모델의 발음소리 됩니다 야 정국아 왜 뭐야 아 어 제육 총 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5교시도 있어? 제육 정국 아니야, 정국, 정국, 총 5교시고 네. 국어, 미술, 음악이야, 음악이야. 국악, 음악, 국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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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한문, 한문. 그 다음 도시락 몰래 먹게 하고 5교시 체육. 와. 아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 크라네. 그러니까 아 어렵다. 아 체육. 자 7번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추고 싶다.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커. 페이커. 티원 제일 먼저. 어, 아 티원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티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오! 에포트? 네? 아! 아래! 칸나! 네? 아 찍은 건데 정국! 정국!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즈였는데 아 씨 아 나 달봉 보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피 116 안학력 실험실에서 정국과 포스트를 써서 얻은 로또 게임의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아! 광고 타임이야! 아, 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나아가는 주작 어! 제이오! 아, 나 먼저 했어! 빨리 해! 정국! 273점 와! 아, 어떻게, 와, 정국 어떻게 찾는 거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저게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아, 이거 어떻게 키워. 와.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에요. 네? 정! 달려라 방탄 몇 화에 나와서 생각해. 누군가 구정을 저지르는 거를 공격을 했는데요. 구정이요? 네? 설마 사진 찍어서 구글이 날라 그러지. 이미지 구글.com으로. 야, 진짜 네이버에 제이오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오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달려라 방탄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아, 난 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예요, 저는. 맞아, 그렇게. 아, 제이오. 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문제야. 아,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야 되네, 이제. 저거 머리색 언제지? 저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 화에서 봤지? 자, 몇화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오! 제이오! 달려라 방탄 34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아! 지민. 33화. 어? 33화라 했는데 괜히 33화라 방금 바꿨지. 야, 33화인데 바로 걸렸죠. 아까 33화라 그래놓고 바로 걸렸죠, 감독님한테? 33화인데 아니라 해가지고. 안 나오면 돼, 난? 어? 이 캡처본에서 지민 저 외국에서 찍은 건데? 뭐라고 친지 한번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아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우 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빈대 비타죠? 예? 비! 나도 한 입만 더.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아 뭔가 입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걸? 야 찍지 말라고! 아니 저 지민이 표정 보면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뭐 저번에 이게... 얼굴이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것도 맞지? 이거요. 야 이거 진짜...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주지라는데? 아, 그래?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하나만 더 넣어주지. 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나 여기 찾았는데.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찌팀 13개 그러나 봉지에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씨 정답. 와우! 와우! 방탄소년단에게 데뷔 후 첫 1위를 안겨준 곡은 미니 앨범 3집 타협이와 파트너 타이틀곡이 발매됩니다. 아래! 아, 제 영어로 쳤다. 2015년 5월 8일. 지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가? 나는 머리가 빵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 이 형은 서치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그러니까 더쇼 1위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좋아해. 제이홉! 귀! 제이홉 11장! 정답! 어?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아, 바로입니다. 자, 이 캡처본에서 정식과 또... 아래! 너 내 뿜었어. 오,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아. 아. 어? 11화! 지민! 11화! 아래! 아. 2014년 2월 16일! 아, 너무 빠르다.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겠네. 아래? 아래. 하트 소년단. 와, 하트 소년단이 뭐.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캡처본에서 휴가 씨의 제시어는 무엇이었어요? 아, 나 저거 무슨 편이었더라? 눈이 안 좋아서 저기서 뭐 했지, 우리?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다. 형, 저기서 뭐 했죠? 아니. 저기 어디지? 달방 100회 특집. 귀! 검색을 하셔야 돼. 야. 아, 이거. 귀! 찐끝! 네.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사진을 빨리 떠라. 아 윤기 형 왜 안 나오니? 찜인데. 뭐야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니. B 황당. 네 저기 뭐야? 제가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아래. 분노. 네. 왜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아니 지민! 황당 맞는 거 같은데, 황당? 정답! 야, 씨,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찾고 있어. 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진짜 같이 그, 가까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야 돼요? 이번에 올린 셀카입니다. 이번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이번에 올리신 안 보여요. 아, 네. 저 아니,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셔야 돼요. 검색하라고요? 이번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셀카라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영 슈가 태영 슈가 태영. 진. 어, 네. 아, 가운데를 못 맞추겠네. 진. 진. 슈가 정국 진 RM B.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지민 슈가 제이홉. 네이버 뭐? 없는데 저기. 저게 정국이라고? B. 슈가 정국 남준 슈가 태영. 야, 저거 찾았다. 저거 절대 찾았다. 아싸, 공개할게. 그게 누구야? 저게 저런 요망한 입술을 가진 사람 우리 팀에 있다고? 저 두 번째 입술은 누구야? 아, 두 번째 정국이야. 슈가 정국 맞아. 왜 이렇게 요망해 입술들이. 가운데를 모르겠어. 검색은 핸드폰 성형을 아, 나 핸드폰 없는데 씨. 나 아니 저걸 아싸 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미웠습니다. 남준이 형이랑 호비 형 먼저 할 수 있다. 아니 저걸 봐도 난 뭐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아까 정답 말해 얘기할게요. 슈가 지민 RM 정국 제이홉. 아, 저 네 번째를 어. 누군지 모르겠어. 아,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호비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자, 이건 위버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모르겠다. 슈가. 슈가는 확실해. 지민. 슈가 사진 여기 있어. 맞다. 슈가 정국 제이홉 시옷 입. 지민. B. 와, 저, 진짜? 야, 너 일로 와봐. 아니야, 너. 하나 빼고 다 맞았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B.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영. 아! 이야! 슈가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국인데. 슈가 제이홉이었어? 내가 호비 형 빼고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요? 그러게?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기억나다.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앉아갖고 아미 뽀뽀 쏘고 이러면서 올린 거 같은데. 와, 우리,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트위터나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형,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야, 투어가 근데, 딱 끝나가지고. 야, 근데 세상 우리 참 뭐 별거 많이 했다.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했어요. 아,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 지민이야. 정국 씨 8점, 씨 1점, 지민 씨 6점, RM 씨 5점, 2점. 네. 정국아, 너 대단하다. 근데, 정국이 4점이야. 야, 그래도 야, 저걸로 진짜 4점이면. 아, 저 핸드캠으로 4점도 대단하다. 태영아, 너랑 나는 뭐 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난 7점.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그럼 여러분 점수를 갖고 메인을 말씀드릴게요. 와, 오이투크리오.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야. 자, 여러분. 아, 그렇네. 아, 점수로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어. 민아. 먹고 싶노?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노? 이런 빚지. 이런 아주 막 다 사주고 싶지. 호비 형 뭐 먹고 싶노? 아, 얘기해봐라. 제이 잘하네. 뭐 먹고 싶노, 우리 태영이? 뭐 먹고 싶은데? 참치주먹밥 하나만. 제이 형 뭐 원해? 아니 한 명 2점짜리 가능해. 한 명. 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저는 꼬치 어묵이면 될 것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제 꼬치 세 개 시킬게요. 어묵. 꼬치 세 개? 네. 그러면은 뭐 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 피클 먹을래?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어? 올림픽은 도대체 뭐랑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맞지. 직화 떡볶이 가자.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아니 은근히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이에요, 국물. 오이 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 마. 야, 오이 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왜? 뭔데?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이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로 작용하여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뭔데? 아, 굉장히 이런 검색왕.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I'm breaking hearts with my rock and roll, but you keep me on my toes, ready to go. 여기 딱 오이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히다 아닙니까? 그냥 한번 먹어야. 오이피클 한번 먹어야 오이피클. 왜? 야. 뭐야 딴 것보다 오뎅 국물이 대박이다. 와. 국물만 먹어도 되겠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와 진심이다 오뎅 국물. 와. 와, 오뎅 국물이 진짜 진심이다. 아, 시원.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오케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대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야, 검색왕이 외쳐주시죠. 오케이. 달려라. 합니다. 자, 저희 간단한 방탄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영!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아니죠? 오. 춤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배워보죠. 없는 빈 전문가의 춤을 보고 어떤 곡인지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아, 얼굴 다 가리신 거 봐봐. 예? 뭐야? 뭐라고요? 막춤 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뭔가 도시는데 계속? 진! I need you! 아니 저게 안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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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그 곡을 한번... 아! 제이요! 제이요?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다 찾는 거! This is getting heavy! 여기. 아 그렇게? 아 사비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이거 뭐 식은 죽 먹기했구만 나한테는. 저 이제 그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이제 감 잡았어요. 오케이. 이제 맞추시면 들어가서 뭐 아까 말을 잘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준비 준비했어요? 아, 당연히 안 됐지. 아, 춤을 추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문제 들어주세요. 갑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한 바퀴 도시네. 진!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맞을까? 자, 아,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야,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오케이, 하니까 먼저! 자, 5, 6, 7, 8 아 좋네요. 맞춰도 문제네. 아 맞추기 싫어졌어 갑자기. 아, 지금 맞춰도 문제네.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영. 아?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이게.
야, 이거. 형, 이거 뭐지? 진! 정답. 진. 와! 아, 진! 진! 진, DNA? 정답. 와! 와, 형! 와, 대박이다! 형,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바! 분발하라고. 안무에 막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으이!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영이다.